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준비 완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현장학습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학습을 갔을 때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타이어가 바람이 빠진 것을 아구스틴이 발견했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타이어를 바꿔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타이어의 바람이 사람이 타면 더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바꾸고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바꾸려고 우리 모두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천사가 지나가면서 도와주겠다고 스스로 나서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타이어 교체를 했던 것을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야, 내가 만약에 이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이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이 차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잘 굴러갈 수가 없겠구나. 어쩌면 그 가운데 우리가 멈춰버리면 우리 다 그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비가 있었잖아요. 장비가 항상 스페어 타이어가 렌트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어 타이어가 만약에 빵꾸가 나 있었다면 교체 하나만 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서 그걸 교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샬롬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능력을 잃어버린 타이어, 기능을 잃어버린 타이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그 도구가 이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교체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건 영어로 보면은 equipped예요. equipment 그러면 장비잖아요. equipped 그러면 장비를 갖춘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우리가 봉사자로서 봉사자의 신분으로 와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equipped, ED잖아요. 그죠? be equipped.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장착이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론 준비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점검해야 돼요. 군대에서의 슬로건이 뭡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총을 쏘든지 안 쏘든지 총을 닦아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총이 어떤 애는 새핑인데 어떤 애는 저 총이 나갈까? 싶을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애들 그 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탄이 다 들어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실탄을 장착까지 다 해냅니다. 탄창을 총에 꼽아놔요. 그건 뭐냐면 당기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안전핀이 있고 그 고리를 항상 걸어놓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것만 빼면 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완료된 거죠.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지면 총을 바로 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총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나와 있을 때 빈 탄창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급한 일이 있을 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런 자세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이 equipped라는 건 수동태 완료거든요. 형태가 헬라어로는 exartizo인데 to equip fully, 네, 완전히 장착이 끝난 상태거든요. 완료 상태는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준비 완료 딱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르티오스라는 이 헬라 단어가 쓰는데 이거는 fully qualified. qualify가 뭔가요? 품질 같은 거.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qualified 됐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합격이다 이거예요. 통과가 된 거예요. 어떤 장비가 나왔는데 이게 qualified가 안 되면 이거는 합격이 아니에요. 사용 불가능한 거죠. 그만큼 이 유용하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고 당장 유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유용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쓰시기에 필요할 만큼의 퀄리파이드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온전한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점검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기름이 덜 칠해졌으면 기름을 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퀄리파이드 되기 위해서, 이퀵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예, 이게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삶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나와서 준비하려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서 한번 준비됐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기 전에 얼마나 준비해서 옵니까? 지금 봉사자들 8명이 준비해서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해서 준비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여기 오면 봉사가 다 끝납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장비를 갖추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장비를 갖추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장비로 그냥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iOS도 아이폰 iOS도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계속 더 빠르게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너무 느리고 너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업데이트가. 내가 나를 업데이트하는 게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기 위해선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업데이트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우리를 준비되게 하는 것,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거예요. 호흡으로. 이 영감으로, 감동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엔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영감으로. 이건 뭐냐면 Theo Pneutos. Pneutos 하면 Pneuma 하면은 영이에요. Theo 그러면은 Theos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 라고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숨 쉬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그죠? 호흡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영적인 호흡이 돼야 돼요. 내가 숨을 쉬듯이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의 삶이 실천으로 나가고 이게 돼야 돼요. 계속 여러분 내가 들이마시기만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내 안에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이 호흡이 내게 들어왔으면 그 호흡이 내 삶에서 또 나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이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우리의 영이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찌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잘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막 영이 숨 막혀가지고 나좀 살려줘 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내 영은 시들시들.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식물이. 물을 줘야 돼요. 자라날 수 있도록. 적합한 햇빛이 있어야 돼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있는가? 이 qualified라는 말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영어 사전을 영영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Meet the minimum standard 이렇게 돼 있어요. Minimum 최소의 standard 기준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소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거 이게 최소의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합격이 될수 없어요. 품질 보장이 될수 없어요. 품질 미달. 그럼 어떻게 돼요? 빠꾸예요, 빠꾸. 빠꾸라 뭐라 그럴까? 빠꾸를 뭐라 그럴까? 빠꾸라 정확하게 빠꾸를 대체할 말이 없네. 빠꾸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영적인 이 교제와 호흡이 여러분 신속하게 일어나요. 순간순간 여러분 지금 숨 막히면 쓰러지잖아요. 내 영이 쓰러지고 있는 상태, 실신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호흡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돼서 안 돼요. 빵으로만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밥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루에 세끼 밥을 먹는다면 최소한 하루에 세번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고 최소한 밥을 먹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호흡하는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네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전치사가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런 전치사가 쓰였어요.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가지의 본문에 보면은 네 가지의 능력이 나와요. 그죠? 이 profitable 아니면 helpful 이렇게 돼 있어요. 도움이 될 만한, useful 유용한 만한. 그리고 profitable, 적합한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네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뭡니까? 교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훈 이거는 가르침이에요. teaching.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내 삶에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통탄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이 설교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교훈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교훈과 다를 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티칭이 있는가? 내 삶에 여러분 이 티칭이라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거, 러닝과 티칭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 작업이
계속되어야 돼요. 내 삶이. 이스라엘에서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자라가야 돼요.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티칭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렇게 있잖아요. 봉사자들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예수님이 질책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예수님은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The worship, they worship me in vain.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빠진 예배는 in vain, 헛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행위 이거는 in vain,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선한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어요? 가르치러 왔잖아요. 뭘?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걸.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죠.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르칠 말씀이 있어야지. 언어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죠.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뭘 가르치겠어요? 뭘 선포하겠어요?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호흡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책망과 이렇게 돼 있어요. 책망. 이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단과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하죠. 그 양을 빼앗은 그 비유로. 그 사람을 죽여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에서 중요한 건 이미 책망을 듣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오늘 교회에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거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바르게 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이거는 correcting이에요. correcting. correct. 하면 뭐냐면 수정하는 거죠.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좀 영어 표현으로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였어요. rec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rectification. rectification은 뭐냐면 이 화학 용어로 rectified spirit 이렇게 하면은 정화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이 정화하는 과정, 깨끗한 것, 깨끗한 가장 순수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증류를 통해서 이 얻어내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correcting. 이 고쳐 나간다는 게 뭡니까? 계속 수리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군대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나사가 풀렸는지 그 풀린 나사를 고치는 거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된다는 거예요. 아멘. 화학적인 이 순화작용, 나를 퓨리피케이션,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이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뭘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 추상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냥 찬양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가 돼야 돼요. 내 안이 깨끗하게 씻겨져야 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이 과정이 매일매일 내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바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조명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말을 알고 깨닫고 책망을 받고 내가 수정해야 되는 걸 고치고, 이 고치는 과정이 없으면 그거는 말씀에 정말 살아, 말씀에 살아있는 이 역사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작은 거라도 고쳐야 돼요. GPS가 여러분 있습니다. GPS가 있는데 이 GPS가 만약에 내가 조금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리다이렉션. 그렇죠? 다시금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GPS가 항상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면 아,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다시 재부팅하고 다시 경로를 수정하는 작업이 우리 삶에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레이닝. 우리는 이 땅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이 운동선수들이 트레이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축구를 못했어요. 만약에 내일 축구를 하면 어쩌면 우리는 이전만큼의 그 몸 움직임이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축구선수들이 축구를 못해서 매일 트레이닝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축구를 잘하지만 이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몸에 배도록. 몸에 익어져야 이게 그냥 싹 나와야 이게 경기장에 딱 들어가도 그게 싹 나오는 거예요. 연습할 때도 안 되는데 경기장에 들어가서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승아가 축구공을 사놓고 드리블 연습만 하다가 아직 손이랑 발이 회복되지 않아서 아직 경기장에 복귀를 못하고 있어요. 시즌 아웃된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새로운 선수들이 지금 영입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트레이닝은 평소에 하는 겁니다. 전쟁에 앞서서 총 쏘는 걸 연습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평소에 0점 조준이라고 해서 총을 딱 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걸 미리 조정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 곧 갈 우리 정한이가 있지만 크리크 수정이라는 걸 이제 군대가 하게 될 텐데 곧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사격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100m, 200m, 앉았어, 무릎서, 엎드렸어.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사격을 한번 하기 위해서 PRI라고 해서 피가 그죠? 라고 PRI라는 게 있어요. R이 100이고 그죠? 이가 갈린다는 훈련이 있어요. 아니 총을 쏘게 해줘야지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훈련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데 총 그 사격 한번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굴려요. 왜? 그래야 탁 사격장에 들어갔을 때 그 자세가 나오니까. 이게 올라왔다가 내려가거든요. 바로 슉슉슉슉 그 순간에 맞춰야 되니까. 훈련이 안 됐으면 자세를 바꿔서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항상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거예요. 트레이닝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육체의 연습도 우리 이제 옷이 얇아졌잖아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 옷이 겨울옷이 사라지다 보니까 바로 그냥 몸의 자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런 육체의 이 훈련도 내 몸을 그쵸 건강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의 훈련이 나의 영을 얼마나 그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훈련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준비 완료 상태가 돼야 돼요. 항상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준비 완료 상태가 돼야 돼요. 티칭, 배우고 가르침, 그죠? 리부킹, 이 책망함을 받는, 깨닫는, 그리고 코렉팅, 그 책망을 그대로 그냥 듣고 말면 안 돼요. 코렉팅, 다시금 수정하고, 리다이렉션, 경로를 수정하고, 트레이닝,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익숙해질 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스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퀄리파이드, 품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예배는 이런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책망함을 듣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런 과정의 예배가 우리 안에 충만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의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이 신실한 성읍을 만들기 원하셨는데 은혜의 찌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못 쓰게 되어버린 거죠.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못 마시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라. 내가 내 재판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없이 호흡하지 않고 살다 보면 찌꺼기가 돼버려요. 그대로 두선 안 돼요. 다시금 용광로에 들어가야죠. 나를 정결케 하는 다시 녹아져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깨끗한 은이 되는, 의의 사람이 되는 그 작업이 오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리에서 그 작업이 계속 되어지는, 이 훈련되어지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이고 청결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혼잣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준비 완료!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죠.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여러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이 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호흡하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다짐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핍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하루에 한 장 읽는, 여러분 그냥 있으면 하루에 한 장 읽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큐티 제가 요즘 계속 한 장씩 이 묵상해서 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이 한 장 그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에 안 날 때가 많아요. 정말 바쁠 때가 있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그 시간을 구분해야 돼요. 잠을 좀 덜 자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펼칩시다. 호흡합시다. 내 영이 숨쉬게 합시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짐하며.